이 고들빵 아궁에는 그러니까 GL에서 FL까지 GL이라면 그 아궁 밑에서 방 구들장 사이인데 여기 이제 90 정도 한 90에서 1m 정도밖에 안 놉니다. 그래도 이 구들빵이 굉장히 전체가 따뜻한 그 구들빵인데 찜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문구들에서 그 GL에서 FL까지 그러니까 아궁 바닥에서 방바닥까지를 1m 55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. 평균이 1m 55면은 여기에서 10, 20, 30, 40, 55가 더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럼 방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궁을 55cm를 더 낮춰줘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같은 하목이라도 굉장히 화력이 빨라가지고 고래 속의 냉습을 빠른 속도로 밀어내기 때문에 작은 하목으로서 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. 그래서 문구들에서는 1m 정도, 그러니까 90 정도가 되더라도 여기에 지금 끄름이 차지를 않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이거는 옛날에 떨어진 거고, 이 끄름이 땅에서 한 0.5cm도 안 찼습니다, 이것이. 그 정도로, 이보세요. 바로 흙이 놓잖아요. 그 정도로 이것이 몇년 동안 그 불을 뗀그 방인데도, 이 아궁 구조의 근방에 그 불탄재가 안 쌓인다는 것은 그 화열이 뜨거운 하열이 고래 속으로 깊이 냉습을 밀면서 들어가는 그런 그 증거인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아랫목이 그 옛날에는 타는 것은 그리고 불이 안 들어갈 때는 이 아랫목을 뜯어가지고 불탄재가 이 수북이 쌓여가지고 고래 구멍이 막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고래 구멍이 막히면 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사용하다가 아랫목을 뜯어가지고 이그 불탄재를 청소하고 그걸 했는데 문구들에서는 그 타령기법의 네 번째가 역행인데 힘 있게 민다. 힘 있게 밀어야만 아궁에서 첫째는 힘 있게 밀어야만 불이 고래 속으로 깊이 운모까지 들어가서 따뜻게 되고 또 그러므로써 고래 속에는 냉습이 한90% 이상이 냉습인데, 냉습을 빠른 속도로 밀어내기 때문에 작은 하목으로 방이 빨리 뜨겁게 되고 추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고래 바닥에 불탄재가 1cm가 아니라 0.5cm도 안 쌓인다는 것은 이것은 획기적인 아궁 구조인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보통 불을 떼면은 올라와가지고 힘이 없으면은 여기서 불탄재가 많이 쌓이는데 힘 있게 밀기 때문에 불탄재를 저렇게 밀어가지고 저 개자리, 윗목 개자리에 이 불탄재가 쌓이는 것입니다. 그 정도로 아궁에서 힘이 좋아야 첫째 방이 전체가 뜨신 것이지 아궁에서 그 불이 안 들어가가 연기가 아궁 밖으로 낸다든지 굴뚝에다가 연기 배출기를 따라 뽑아내는 것은 그거는 구두를 아주 잘못 넣은 것입니다. 불은 아궁에서 고래 속으로 밀어야 뜨신 것이지 굴뚝에서 내는 것은 그 방이 뜨시지 않습니다. 설사 좀 깊이는 외골로서 뜨시게 되더라도 그거는 정상적인 구두를 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. 이렇게 불탄재가 안 쌓이지 않도록 힘 있게 밀어야만 이 안에서 주루뚝으로 해서 막고 해가지고 방이 또 운목에서 늦게 퍼지고 대응이 빠름으로써 고래 속의 냉습이 빨리 해소되어야만 열이, 하열이 고래 전체를 점령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방이 따뜻하게 된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